네, 미중 발화할기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 투표를 주장하며 법정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 미국 전국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 산업 경제 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는 124년간의 선거 전통이 있다고 하던데, 우선 대선에서 패한 자가 승복 연설을 하죠. 그래서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승자는, 당선인은 또 패자를 격려하는, 또 화합을 강조하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전통이 깨졌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는 소송전을 펼치면서 불복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갈 기세인데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제도가 198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 위에 보면 용지 배달 사고라든지 투표 용지가 훼손됐다는 문제, 또 직과정에 불법 표들이 섞였다는 이런 부정이 간혹가다 나오긴 했지만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예. 현재 위스콘신이나 조지아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직계 오류상 확률이 500표 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1만 표 이상의 표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 주위에서도 많이 만류하고 있다고 외신이 들어오던데, 영부인의 멜라니아 여사도 그렇고, 사위도 좀 만류한다고 그러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끌고 가려는 트럼프의 속셈,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무차별 소송을 전개한다는 거는 12월 14일날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요. 예. 아무래도 수정헌법에 따르면 1월 6일까지 하원에서 50개 주에 대해서 1주당 1표 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공화당 내 그 트럼프 왕국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1892년에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근선차로 대선에 실패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자연인이 된다면 면책특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탈세나 공무집행방해, 성폭행과 관련된 조사 고발 건수가 26건이나 있고요. 또 민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 명예훼손을 받은 게 4천여 건의 소송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역시 마지막 이유가 가장 근접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미 고발이 26건 들어왔고 명예훼손 등 4천여 건이나 되는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 미국 대통령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동안 뭐 한 사람도 없는데도 트럼프만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 않는 그 제목이 많습니다. 탈세라든지 형사고발 또 성폭행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면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닉슨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법에 의해서 사면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각관을 떠나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면책망토가 사라지게 되면 그대로 기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위험한 것은 트럼프가 보유한 부동산 9억 달러 어치가 아무래도 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4년 이내
상환이 돌아오는데 이 중에 3억 달러는 바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알짜 부동산인 호텔이나 리조트 등을 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해임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뭐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자유로운 삶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해외 망명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에 수감 생활을 하는 이 쇠고랑 차는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 최근에 계속 있었지만. 네, 미국 뭐 200년 역사에 그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예. 아마 처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뭐 확답은 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주요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미국 대통령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뭐 매력이라고나 할까요? 권한, 뭐 대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뭐 대통령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미국 시민이어야 되고요. 35세 이상이면 됩니다. 네. 또한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하는 최소 조건만 갖추게 되면 되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6개의 왕관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군 최고 통수권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 역할 그리고 입법상의 지도 권한도 갖는 이런 특혜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미국 대통령의 대우가 아주 각별하다고 합니다. 뭐 대통령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그리고 전용 헬기인 마린 원 그리고 전용차인 더 비스 제공이 되고요. 예. 뭐 대통령은 전용 경호대인 시크릿 서비스를 계속 평생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규모만 조금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대통령은 뭐 전용 시설에서 각종 외국 인사들을 접대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캠프 데이비스라고 하는 전용 별장도 있고요. 대학관도 있고 또 그 옆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이어 하우스도 있고요. 예. 또 급여도 엄청난데요. 1년에 40만 달러 정도지만 비용은 별도로 5만 달러가 지급되고요. 예. 여행 경비는 10만 달러, 교재비는 19,000 달러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요. 매년. 예. 예. 또 퇴임 뒤에도 연금이 1년에 한 20만 달러. 또 수당도 20만 달러. 그리고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경우에는 수당으로 10만 달러가 지급이 된다고.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아주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우리보다는 대우가 이 권한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렇죠. 대우를 해줍니다. 예. 자, 이번에 바이든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집권 초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그 핵심 정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방역을 제 1순위로 꼽았고요. 그 다음엔 저기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인종 갈등 문제, 기후변화 네 가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과학의 근거에서 전문가의 조언에 기울이는 코로나 방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신속한 검사뿐만 아니라 대응 체계,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트럼프는 이제 선거 패배 뒤에 이 깜짝 놀란 게 미국 국방장관, 그 에스퍼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임기 말에는 국방장관은 이렇게 해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은 또 FBI 연방수사국. 또 중앙정보국이죠. CIA까지도 건들 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거 반대로 바이든 정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장관들 그 예상 명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상하기로 뭐 누가 임명되고 입각하게 될까요? 네, 워싱턴에서는 뭐 추수 감사절이죠. 11월 26일 전후에서는 18명의 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승계 순인 10번째까지 중요 장관이죠.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 법무, 내무, 농업, 상무장관이 먼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동맹관계 재건 때문에 외교적 난제를 풀 국무장관으로는 아무래도 수전 하이스 전 유엔 대사가 있고요. 예. 또 당선인의 외교 고문을 맡고 있는 토니 블리킨이 유망한데 모두
북강경파이기 때문에 아, 우리 그래요? 정부의 입장도 고민이 좀 그만큼 깊어진다고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방장관으로는 미셸 푸노노이 전 여성 국방차관이 지금 거론이 됐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서 미군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더워스 상원 의원도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 국무부 2인자가 유엔 대사인데요. 유엔 대사로는 아무래도 피티 부티지지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도파라든지 좌파를 끌어안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이 유력한 사람이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 그리고 재무장관이나 법무장관으로 기용될 것이 유명한 사람은 엘리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낯익은 이름도 많네요. 그러니까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국무장관 지금 유력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뭐 부티지지라든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 세 명 다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인물들 아닙니까? 네, 뭐 그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예, 또 그 사람들의 신선한 그 정책을 이번 그 행정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그 경쟁자들을 함께 이제 내각에서 일을 손을 맞춰볼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렇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권의 경제 사령탑도 참 중요하잖아요.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다양성, 단결,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료로 유명한 사람이 여성이나 흑인들이 많이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장관은 경제를 총괄해야 되고요.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FRB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FRB 안에서도 여성 비둘기파죠.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하는 라엘 그 브레인어드 FRB 이사가 유망하고요. 예. 또 흑인 출신의 나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현재 물망이 오르는데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대규모 그 무전 돈 찍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FRB가 직접 지금보다도 두 배 이상의 국채를 매수해 주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자산 버블이 초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바이든의 공약대로 트럼프의 그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 정책을 털어낼 것인가?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제일주의는 그렇게 쉽게 털어내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이 밖에 또 민주주의, 국제주의, 다자주의, 또 세계 지도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세계의 미국 역할을 재정립 했다는 거죠. 패권 국가로서의 그 경찰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세계가 4년 전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파괴시켰고요. 또 미중 간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고령의 대통령이 뭐 세계화라든지 자유 민주주의 부활을 호소해도 세계가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예. 또 파워가 이전만 못하게 미국이 좀 뒤태한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위주인 국가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아무래도 이 틈을 이용해서 팽창하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뭐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추가 부양책이 있잖아요. 이 추가 부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대로 엄청난 추가 부양책이 풀릴 것이냐 이것도 많이 관심이 가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2월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는 되긴 하겠지만 뭐 상원이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 이내로 좀 묶자. 그리고 민주당은 2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정도 규모라면은 뭐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문제는 대규모 세출 확대뿐만 아니라 뭐 부자 증세도 같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공화당과의 불력 파워
부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주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시점에서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선 전에는 백악관과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 휩쓰는 블루웨이브를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 백악관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고요. 공화당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상원에서 지금 조지아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최종 그 누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블루웨이브가 되느냐 아니면 또 트위스트 의회가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 두석을 놓고서 현재 그 자웅을 겨루기 때문에 1월 5일까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참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